안녕하세요. 한샘트럭 대표 최준입니다. 네, 어제 광복절 지나고 오늘 아침 일찍 수요일날 나왔습니다. 왜 나왔냐면은 죄송합니다. 일요일날 좀 화성에 계신 구독자님이 3.5도 냉동삼치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연락 주셔가지고 제가 3대 안내 드렸어요. 순서대로 19년식, 18년식, 17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19년식은 연식은 좋지만 주행거리는 12만, 그리고 18, 17인 한 5, 6만대 3대 총 있다고 말씀드렸고, 수요일 아침 일찍 화성 구독자님 밤에 일하신다고 하시고 아침에 퇴근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아침 일찍 차 좀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일단 17년식에 55,000km 한번 보여드리려 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지난주에 인천에 계신 구독자님한테 매입해가지고 당연히 한샘은 최고가죠. 최고가 좀 갖고 와서 지난주 금요일날, 그러니까 광복절 전주에 금요일날 사무실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도색이랑 끝나진 않은 상태인데 일단 이거 먼저 제가 보여드린다고 했고요. 왜냐면 17년식에 주행거리도 짧고 정품 트윈 냉동 탑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때 매입할 때도 좀 이슈가 됐던 게 팬이 하나가 안 돌아요. 그거는 정비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냉탑 컨디션은 양호하기 때문에 제가 구독자는 오시기 전에 한 번 더 영상으로 차를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7년 대비 굉장히 주행거리가 짧고 하부에 약간의 부식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부식 작업, 그러니까 샌딩이랑 언더코팅 해서 깨끗하게 쓰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엔진 매우 좋습니다. 소리가 좀 들릴지 모르겠는데 55,000km예요 솔직히 볼 거 없어요, 엔진 쪽이나. 그리고 냉동기도 펜 하나만 고치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연식에 따른 저희 뒤에 보시면 이제 부식 같은 거 이런 것만 좀 손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독자님 오시기 차를 먼저 17년식 55,000km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번 더 구독자님 오시기 전에 시동을 켰고요. 주행거리는 제가 말씀드린 55,740km입니다. 그리고 제가 냉동기는 지금 떨어뜨리고 있는데 세팅을 몇으로 했냐면은 영하 30도로 일단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팬이 하나가 돌아가진 않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점검하면 될 것이고요. 여기 후방 카메라 되어 있고, 실내는 말씀드린 지난주 금요일에 갔기 때문에 아직 클리닝이나 이런 거 못했어요. 예, 요거는 세차는 외관 도색이랑 차량 정비 마지막에 하는 거기 때문에 완료되면 제가 이런 식으로 매매할 것이라고 구독자님들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연식에 따른 하부 부식이 좀 있고요. 큰 부식이에요. 썩은 부분은 없어요. 아무래도 연식에 따른 이런 거 수분이 튀어가지고.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싹 부식 난 부분 도려내고 코팅한다고 하면은 깨끗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요런 기름통 같은 경우에 반도 쪽에 이런 부분에 부식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런 부분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이쪽만도 일어났고,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부식이라서 가끔 이제 기름통에서 기름이 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교체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상태 되어 있고, 안에는 네, 판넬도 두껍죠. 기본적으로 냉탑 정탑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시원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트림 좌우로 2열로 상하로 되어 있고요. 골바닥, 그리고 정품 하이 냉동탑차예요. 높이 2m 나오고요. 일반 냉탑은 보통 1800 정도 나옵니다. 이건 2000 나오고, 폭은 2020, 길이는 4650 정도 나오면 되겠습니다. 세팅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아마 쓰시면 될 것 같고, 저 냉동기만 제가 손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 같은 경우는 십자재 납품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문은 이쪽에 조수방에 한쪽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네, 상태에 되어 있는 3.5도 냉동탑차입니다. 요소수가 들어가는 170마력 올류마이트이기 때문에 수도권 노후 경유차 카메라에 찍히지 않고 운행 가능하고요. 구독자님 오시면 한번 제가 허락을 구한 다음에 가능하다면 영상을 촬영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5도 냉동탑차 매입과 동시에 구독자님 오는 영상이고요. 아, 참, 그리고 어제는 오산에 계신 구독자님이 별짐 공룡알 운반하신다고 7m 50짜리 프리마 카고트로 찬다고 해서 두 대 안내 드렸고요. 아직 시간이 10월까지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 전에 또 좋은 차를 매입하게 되면 한번 더 소개해드리도록 했습니다. 다양한 차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